자, 유사성의 집합도 나왔네요. 오프라인 직원 조회 순서가 뭐예요? 오프라인 직원 조회 순서. 아, 이게 뭐냐면요. 오프라인 직원들 아침 9시 반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세번 되는 거야. 오버랩 세번 되는 거, 이거 해서 공통 관심사를 먼저 토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야, 두번 오버랩 되는 데가 있죠. 이 부분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2차적으로 회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버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프라인 직원들